여러모로 언박싱을 할 거예요. 근데 택배가 이번에도 한꺼번에 다 오지 않아서 나눠서 언박싱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뜯어보려고 합니다. 평소랑 똑같이 지그재그랑 에이블레에서 구매를 했어요. 아, 그리고 총 20만원어치를 샀는데 문제가 뭐냐면 옷 한 종류를 두 개를 주문을 해버렸어요. 하나만 주문해야 되는데 그래서 반품을 해야 되는데 반품을 어떻게 하지? 어쨌든 옷을 하나를 잘못 샀어요. 그러면 하나씩 뜯어볼까요? 일단은 얘는 목걸이예요. 에이블리에서 구매한 큐티 블랙 하트라는 제품입니다. 짠! 지금 한번 해볼까요? 생각보다 더 긴 제품이에요. 이거는 에이블리에서 주문한 끝맛이에요. 저는 블랙으로 주문했습니다. 이렇게 약간 레이스 제품이에요. 이렇게 그냥 안에 속옷으로 입는 나시모로 말고 약간 위에 셔츠? 얇은 셔츠 같은 거 걸쳐서 입으려고 하나 샀어요. 세 번째는 이거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 상의인데요. 짠! 보통 이런 옷이 약간 날씬한 분들 위주로 많이 나오는데 약간 이거는 통통한 분들도 살찌집이 많으신 분들도 저는 하이살도 많지만 상의살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되게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 샀습니다. 이 친구는 지그재그에서 굉장히 애장하는 피카론 원피스예요. 피카론 주문할 때마다 이 빛을 주셔서 이 빛은 차고 넘쳐요. 포장은 진짜 예쁜데 차고 넘쳐요. 짜라잔. 되게 이 조그만 거에 내 몸이 어떻게 들어가지? 싶은데 신축성은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얘는 신발이에요. 짠! 얘는 뮬 슬리퍼 구두인데요. 그리고 이 친구도 신발인데 제가 항상 하얀색 스니커즈를 진짜 애용을 해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오래 신었고 작년 9월인가 10월에 시켰으니까 굉장히 오래 신었고 그리고 이제 많이 해져서 새로운 걸 하나 새로 샀어요. 짠! 지금 가진 거랑 똑같아요. 오늘 온 옷은 끝났고 이제 차차 오면 계속 찍을 거예요. 그럼 다음 언박싱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게 그게 하나씩 이걸 두 개 시켰다는 제품이거든요. 지금 두 개가 한꺼번에 왔는데 일단 뜯어봅시다. 응? 응? 하나만 왔는데? 어이 뭐지? 잠시만. A few moments later. 자, 상황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 제가 이 제품을 두 개로 잘못 주문을 시켰는데 한 개를 반품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답변이 왔어요. 한 개만 반품하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봉지를 마음 놓고 봉지를 뜯었는데 알고 보니 한 개만 왔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문의를 드려서 환불만 해주시면 될 것 같다. 한 개 값? 환불만 해주시면 될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린 상황입니다. 이제 편하게 옷을 입어볼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옷 사실 때 꼭 여러분 확인하세요. 혹시요. 한 입어볼게요. 잠깐 마스크 좀 썼습니다. 여러분의 안구 보호를 위해. 이번에는 짠! 이거 에이블리부터 뜯어볼까요? 아 얘는 여름에 겉에 입기용으로 셔츠로 샀어요. 짠! 입어볼까요? 지그재그에서 샀습니다. 이건 가방이에요. 짠! 이 가방이 품절이라고 늦게 발생할 거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아무래도 싼 제품이다 보니까 확실히 마감 처리는 조금 별로예요. 싼 맛에 매는 거죠. 그리고 이 친구도 지그재그 제품입니다. 짠! 얘는 그냥 크롭 반팔티예요. 예쁘죠? 생각보다 이거는 엄청 얇아요. 이제 택배가 다 왔는데 이번 제품은 에이블리입니다. 요새 볼레로 가디건이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하나 장만했습니다. 짠! 여름용이라 이렇게 많이 비쳐요. 한번 입어볼게요. 이런 거는 신발이에요. 이 신발은 슬리퍼인데 제가 예전부터 되게 갖고 싶어 했던 종류의 슬리퍼입니다. 짠! 마지막 옷은 지그재그랑 에이블리 말고 미그웨츠라는 오프라인 옷가게 매장에서 구매한 옷이에요. 짠!
보라 색깔 오프숄더 블라우스입니다. 그리고 이거랑 귀걸이도 같이 샀어요. 한번 입어볼까요? 여름옷 언박싱과 입어보기가 끝났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생각보다 배송들이 더 빨리 왔고 옷들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항상 하는 말이지만 저는 제가 통통해도 제가 입고 싶은 옷은 맞지 않지 않는 이상 그냥 입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를 보고 그냥 입고 싶으신 옷은 그냥 사서 맞으면 맞는 옷을 그 디자인이나 스타일을 찾아가지고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살이 많고 골격도 넓고 인터넷 쇼핑을 많이 해서 어느 정도 이런 옷은 맞고 안 맞고를 좀 잘 알아요. 그래서 저는 인터넷 쇼핑을 할 때 무조건 제 체형에 맞는 후기를 엄청 찾아보고 그리고 그 옷 정보에 있는 사이즈들을 되게 잘 찾아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옷 고르는데 정말 오랜 기간이 걸려요. 거의 대부분 실패한 적이 거의 없어요. 한두 번 빼고는 정말 인터넷 쇼핑이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무조건 예쁘다고 그냥 막 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입고 싶은 디자인 있으면 자신에게 맞는 디자인을 골라서 구매를 해서 입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다시 평소처럼 일상 브이로그로 다시 찾아뵐게요.